어쩜 나 해외로 떠나야 할 줄 몰라요. 해외로요? 유럽 크루즈 업체 로얄 크루즈 라인으로. 근무지 발령인가요? 거긴 조선소가 아니잖아요. 호화 유람선은 바다 위를 떠다니는 호텔과 같잖아요. 내가 호텔 경영을 했으니까 그 공부도 하고, 언젠가 우리가 크루즈 생산을 해야 하니까 그쪽과 연을 맺으라는 건가 봐요. 그렇다고 태희 씨가 유람선에서 일하면서 바다 위를 떠다닌다고 크루즈선을 생산하게 되는 건 아닐 텐데요. 모르겠어요. 오빠 생각이 뭔지. 아마 현민 씨하고 사귀다가 또 상처를 입게 될까 걱정하는 거겠죠. 그러니까 머리를 떨어뜨려 놓으려고. 오빤 현민 씨가 날 사랑하지도 않고 결혼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되나 봐요. 결혼이요. 이런 얘기 부담스럽겠지만, 그렇지만 오빠에게 현민 씨 마음을 믿게 하는 건 우리가 결혼하는 것뿐이에요. 현민 씨 마음 알려줘요. 나에 대한 현민 씨 마음이요. 요즘 그걸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. 내가 과연 태희 씨와 결혼할 수 있을까? 만약 결혼하게 된다면 내 꿈은 어떻게 되는 건가? 그 꿈 훨씬 쉽게 이룰 수 있어요. 동진조선은 곧 10위권 내에 진입할 텐데 한국의 1위는 세계 1위니까 열심히만 하면 현민 씨는 조선왕이 될 수 있을 거예요. 난 SP 조선을 떠날 수 없어요. 왜요? 홍 회장님을 배신할 수 없거든요. 홍 회장 때문이요? 나한테 홍 회장님은 은인과도 같아요. 난 그걸 갚아야 할 도리가 있고요. 그럼 난 그냥 크루즈 라인으로 떠나라고요? 태희 씨, 이제 조금쯤은 날 좋아하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아직도 아닌 거군요. 태희 씨, 우리 결혼은 단순히 장태희와 김현민 개인의 결혼이 아니에요. 홍 회장님, 나를 위해서 조선업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SP를 등지고 동진조선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? 태희 씨와 결혼하게 되면 난 당연히 동진 사람이 되는 건데. 내가 집을 나오면요. 내가 동진을 나온다고요. 그럼 받아줄 수 있어요? 그건 너무 위험한 생각이고요. 혹시 홍 회장님이 헬스클럽 현민 씨 소개시켜준 거예요?